집힐 듯 말 듯 작은 바늘 하나가 속을 썩인다. 지은이의 신경은 온통 작은 바늘귀에 쏠려 있다. 도와줘? 응. 나 고1 때부터 이런 거 배웠어. 정말 착한 화풍금만 꺼봐. 화풍금 좀 꺼봐. 아이 참나. 이런 방법 갖고 안 되고 내가 아는 방법이 한 게 있거든. 쉬운 방법. 아 그리고 잘 해가지고 그만하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뭐 한 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아 싫어. 도움이라면 질색을 하는 지윤이. 결혼 말이야. 아 엄마 힘빠져. 힘빠져. 내가 해줄게. 싫어. 너가 하면 다 틀릴 것 같아. 아 싫어. 아휴 이렇게 못 잡아.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너무 빨리 넣었어. 좀 더 밀어넣어. 옳지. 좀 아 너무 손 다쳐 가지고 나 겁나서 모르겠어. 너무 손 다치면 아 그럼 또 이게 돌아 없으시잖아. 그러네. 어 그러니까 그냥 나만 믿어. 아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아픈데 지금 좋아? 안 좋아. 그 걸딴 거지. 네가 도와서 룰루랄라 할 때야. 그래 지금 네가 룰루랄라 할 때야. 잘 안 돼서 그렇지. 더 이상의 고집은 무리인 것 같다. 이거를 그냥 쓰 저기 어디야? 세탁소? 응. 따서 거기 맡기면은 돈이 아깝거든. 하여튼 네 보고 내라 소리 안 하거든. 엄마 아빠 내는 것도 돈이 아까운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 그게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요새 애들이 그런 걸 지은이한테 배워야 돼. 응? 그렇게 보면 안 돼. 잠깐만. 아 내 맘이야. 이렇게 안에서 안으로 이렇게 돼야지 엄마 지금 이렇게 밖으로. 아 괜찮아 이건 내 맘이야. 내가 지금 엄마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못 잘난 척이 하여튼 뒤게 한다고. 맞잖아 금방 내 말이 맞잖아. 그지? 끈 하나를 꿰매다가 하마터면 반나절이 갈 뻔했다. 저 자식이 자꾸만. 다운증후군 지은이의 꿈은 발레리나다. 그것도 강수진 언니처럼 멋진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처음 발레를 만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 동작 하나하나가 쉽지 않다. 보름 후면 있을 발레 대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지윤이. 지난 6년간 발표 무대와 간간이 섰지만 우열을 가리는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장애인을 위한 대회가 없으니 비장애인들 대회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다. 어? 왜 그래? 선생님 봐봐. 왜 그래? 어? 힘들어? 너는 뭐 하려고 자꾸 하는 거야? 대회 나가야지. 안 나갈 거야? 나갈 거지? 네가 항상 선생님한테 얘기하잖아. 너 포기 없다며. 포기할 거야? 어? 포기할 거야? 지윤이 사전에 포기는 없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받아들이는 게 빨라. 그게 너무 의외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빨라요. 이런 친구들한테 볼 수 없는 거 있죠.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볼 수 없는 게 지윤이 참해요.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지 너무 잘해요. 잠시 후 비과하는 모습
그러니까 일찍 일찍 자. 방학하잖아. 방학하면 학교를 안 가잖아. 방학해도 그렇지. 이거 콩쿨 연습하려고 그러면은 밤에 일찍 자고. 아빠 그 학교 간다고. 우리 아빠 원래 그래요. 그래요? 끝나는 시간에 맞춰 부모님이 오셨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은이 의상 보러요. 의상이요? 예. 무슨 의상? 그 24일날 콩쿨이 있는데 네. 그 콩쿨에 입을 옷이요. 아. 너무 비싸니까 살 수는 없고 대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근데 누가 마침 중고를 내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요. 멋지고 화려한 드레스로 딸을 돋보이기도 하고 싶었던 부모님. 하지만 고가의 발레 의상비를 고민 없이 턱턱 낼 정도의 형편은 못 된다. 이 가족끼리 이렇게 자주 잘 움직이시나 봐요, 지은이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뭐 거의라고 보면 되죠. 아무래도 뭐 혼자 움직이는 거는 조금 힘드니까요. 네. 서로 같이 다니면은. 그나마 좀 지치고 힘들 때는 차에서 자도 되고 조금 신경을 들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지인이 입던 발레복을 구하긴 했었는데 너무 컸었다. 부디 오늘은 맞아야 할 텐데. 아유, 아주 좋네. 저거를 여기 갖다 주니까. 아니, 이건 고쳐주는 데네. 그건 수선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겠지. 여기만 이렇게 당겨주면. 근데 저 그지. 그다 마음에 들어? 어. 어? 피곤해서 모르겠네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지훈아. 네. 어머니도 마음에 드시나 봐요. 네, 이거면 되겠네요.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됐어, 이렇게만. 됐어. 이제 옷만 벗고. 갈아입고 오면 돼. 다행히 몇 군데 수선을 하면 그냥 저냥 입을만 하겠다. 이거 봐. 아, 갔는데 그게 어쩐지 나한테 비공지가 있었다. 비공지 뭐 하는 건데 지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발레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었다. 하지만 지훈이의 꿈은 점점 커져만 가고 그 뒷바라지를 한다는 게 힘에 부칠 때가 많아졌다. 네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엄마도 좀 가다가 좀 포기가 하고 싶어. 근데 엄마 포기할 사람이 진짜 많아 사실. 그래. 엄마 빠졌어 가봐서 알지? 빠졌어 아이들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도스럽게 포기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렇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야지. 생각도 크거든. 근데 가끔은 난 힘이 들거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 아준아, 팔 들어봐. 팔 들어봐봐.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 정도, 공제선 있는 것도 있잖아. 그리고 어깨. 샌드 어깨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입어야 돼. 어제 데리고 나 진짜 진상하네. 일로 와봐요. 이거가 크잖아. 내친 김에 직접 바늘을 뽑아든 선생님. 지금 바로 수상하시는 거예요? 대충요? 봐봐, 내려봐. 팔 내려봐.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여기가 딱 주면서.